네, 텔레캐스터의 싱글 코일 픽업 두 개만 달려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신 분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메리칸 퍼포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퍼포먼 시리즈 정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첫 시간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네, 퍼포머가 아메리칸 스페셜을 승계하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페셜이 원래 나왔던 기조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미펜을 구입을 하자, 맥펜의 상위급 정도의 라인 가격으로 미펜을 구입을 하자, 뭐 약간 이런 기조였는데, 역시나 한 10만원 정도 올라서 159만원, 100만원대 중반에 미펜을 가져갈 수 있는 계속해서 같은 라인업의 특징을 승계를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퍼포머의 저희가 첫 시간부터 일반 싱싱싱 스트랩과 싱싱 험 스트랩, 그리고 일반 싱싱 텔레, 오늘 싱험 텔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먼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격은 15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속가 기준으로 스탠다드는 200만원을 넘어갔단 말이죠. 212만원이 지금 권속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프로페셔널과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옵션들이 있고, 그리고 요세미티 픽업이라는 조금 다른 사운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냥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시간 텔레캐스트 험싱 모델 같이 리뷰 진행해볼게요. 159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3.554kg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저희가 한 대만 그냥 들고 나왔는데요. 네, 두께는 43+2, 12플랫 뒤뚤레는 73mm. 네, 엘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화이트 색상,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펜더 클래식 기어. 네. 여기 네, 헤드머신 보고 계십니다. 신세틱 본넛에 41.91mm 너트, 메이플 렉에, 메이플 지판에, 이 통렉이죠. 통렉입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연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버 프렛이고요. 아메리칸 퍼포머에 더블 탭 펌프커가 있는데 이거 험싱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지난 시간에 싱싱 텔레에서 톤 전환이 조금 더 다채롭게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그리즈 버킷 톤 컨트롤이 있어서 톤을 깎았을 때 좀 더 활용도가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 세들 스트링스로 텔레 브릿지. 네, 피치 지금까지 이런 피치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팬더 클린 톤이고요. 이게 앞에 프론트 험버커고요. 빼면 바로 싱글. 싱글 섞어볼게요. 자, 프론트 싱글, 센터, 싱싱, 싱글, 예스, 펜더, 크런치박스, 레드락. 마샬 게인, 마샬 풍성한 게인을 들려주고 네. 있네요. 좋습니다. 자, 뭐 기타가 기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1분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탑 시리즈인데요. 네. 터쉬
TUSH 터시 그 리프와 반주와를 한 리프로 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빌리 기본스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를 막 스티우 바이처럼 뭐 여차차 이런 걸 싫어해요. 어디 한 군데 잡으면 거기서 끝내려는 아주 게으른 기타 블루스 네. 기타리스트인데 보시면 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치면 G를 이렇게 치면 5도 코드잖아요. 5도. 그러니까 소리랑 레 네. 5도 코드. 이거 잡으려면 빌리 기본스가 이렇게 치는데 칠 수가 없잖아요. 팔이 꺾이 아팔 아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도 코드를 잡습니다. 항상 레를 먼저 그렇습니다. 잡고 소를 잡고 이게 4도 코드입니다. 똑같은 네, 파운드 자리를 그렇습니다. 잡고 두두다두두두다두두두다두두다두두다두 셔플 리듬에 맞춰서 여기까지 치죠. 그러니까 4번 5번 줄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3, 4는 블루스니까 C로 넘어가는데 C를 우리 날씨 코드를 잡습니다. 네.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렇게 칠 거예요. 도도레레 미미파 솔솔 이 F샵 이렇게 칠 건데 네. 이걸 잡고 칩니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아, 딴 그렇군요. 거에 딴 화음을 건드려도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코드폼을 유지하면서 치는 네, 베이스를 그대로 도도레레 얹어놓고. 미미파 솔이 F샵 G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빌리 기본스 또는 키스 리차드 코드가 나옵니다. 자, 놓고 2, 3, 4번 줄만 치면 G가 나오죠. 기어 타임스의 G. 네. 다시 G. 자, 네. 마지막에 D7을 올렸다. 네. 크로마틱 자, 아이디어죠. 이걸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륨을 크게 올리고. 잘 이렇게 봤습니다. 치시면 되겠습니다. G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다채로운 아이디어.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다채로운 플레이를 할수 네. 있는 G키의 블루스 리프 아이디어 같이 보셨습니다. 네. 재밌는 리프였어요. 어우, 예. 네, 이렇게 훌륭하다.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시험, 반주 시험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펜더.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멋진 연주였습니다. 오늘 1분 꿀팁도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 집에서 G 블루스 연습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텔레캐스터 험버커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쉐터 재팬의 SD 디럭스 24AS 모델이었죠. 뭐 엄청났습니다. 다시 기타 한번 좋아야죠. 네, 10점 시리즈를 시작했었던 놀라운 기타였죠.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되게 재밌는 한주평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뭐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 뭐 앤더슨과 써는 물론 자기 형들도 밀어내는 무서운 동생, 뭐
이거는 뭐 아재 위에 꼰대 뭐 중고장터에 앤더슨 범람하겠다 뭐 50년 뒤 두고두고 회자될 라이벌전의 서막 아재 vs SD 쉑터의 두 번째 살인 예고장 타겟은 누구 막 난리 났어. 쉑터 신세계 편 시작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피치는 네. 없었다. 새로 발견된 4대 진미 알탄 가격의 캐비어 퀄리티 막 난리가 났는데 네 나머지 분들이 다 요새 선물 많이 받아 가셔서 최근에 가장 덜 받아 가셨던 발광머리엔 네. 발광머리엔 말고 발광머리엔 네. 네. 다이오드 헤드 네. 그렇습니다. 다이오드 헤드 발광머리 다이오드 헤드 그리고 약간 발광머리엔 네, 네. EX급도 궁금했는데 글을 보니 안 들어올 것 같다 하시니 아쉽네요. 네. SD를 10월 1일에 주문하고 아직 할부가 안 끝났는데 심란해집니다. 저랑 비슷한 분인 것 같네요. 네, 셀프 생일 선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이자 할부 10개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무이자 할부 10개월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저희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광머리 다이오드 헤드님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봐드릴게요. 2학년은 뭐라 그래요? 2학년 소포모어. 소포모어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년별로 이렇게 네. 하지만 결국 취업반 기타는 없었네요. 네, 시니어 기타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프레시맨, 재수 프레시맨, 네. 주니어, 소포모어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뭐 계속 뭐 칼로리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칼로리가 낮아도 맛있는 야식 이렇게 저번에 그 드렸는데요? 드렸었는데 텔레캐스터에서는 아메리칸 텔레비전 이렇게 드렸었고요. 저는 TV를 보며 먹는 고칼로리 야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부드럽고 네. 풍성하고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가 뜨면 8580 네. 여기서 조금 점수가 의견이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톤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더 있어요. 넓어졌고요. 네. 네, 조금 더 살짝 보들보들 기름진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과 조금 다른 사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칼로리가 낮은 것 같은 그런 팬더 특유의 사운드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뭐 그리즈 버킷도 달려 있고 이제 넥 픽업 에디션도 가능하고 해서 약간 부드럽게 다양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 같이 4개의 모델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